알맹이약 무르면독 알약모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집에 있건 밖에 나가건 먹을 것이 굉장히 많고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도 많은 요즘에는 정말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먹는 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과식은 정말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요. 이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이 되는데요. 과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과식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첫 번째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과식을 하면 되지 않는, 안 되는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요, 과식은 체지방을 과다하게 늘어나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과식이다, 뭐,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열량하고 쓰는 열량,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네. 밸런스가 맞으면은 안찔 거고, 그죠? 더 많이 그렇죠. 쓰면 뭐 살이 빠질 거고, 네. 덜 쓰면은 살이 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을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열량 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체지방이 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과식했을 때 우리 체지방을 늘려주는 그 식품들은 이 지방분이 많은 거,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은 거. 아. 근데 단백질은 지방하고 탄수화물하고는 좀 다르게 네. 이제 대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살이 덜 찌죠. 예, 오. 이제 단백질 같은 것도 사실 단백질만 있기가 어려워요. 달걀 같은 경우는 좀 단백질이 대부분이지만 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지방이 상당 부분 들어 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피하려면 린 프로틴을 먹어라 그러거든요. 린 프로틴? 예, 린 프로틴은 린은 말랐다고도 쓰죠. 네. LEAN이란 말이. 네. 그러니까 지방분이 없는 단백질. 그걸 보고 린 프로틴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린 프로틴을 좀, 잘 골라서 드시고. 저지방 단백질.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안 먹도록 하면 이렇게 칼로리 컨트롤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제목은 과식은 배고픔 조절을 방해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배가 고프다, 배꼽시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네. 특별히 이제 배고픔 호르몬, 네. 또 포만 호르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 두 가지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게 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렐린 호르몬이란 거 하고 렙틴이란 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속에서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요. 오. 그러면 이제 우리 뇌에서 얘가 지금 굶고 있구나. 그걸 네. 알아서 먹고 싶게 하죠. 그게 아. 그렐린 호르몬이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네.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아, 네. 배부르다 뭐 이런 거. 네.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렙틴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네. 그렐린하고 렙틴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칼로리 음식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두 개의 호르몬이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 같은 거 먹으면 달죠. 그렇죠. 단거 네. 막 먹으면 기분 좋다 그러죠. 맞아요. 그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열량을 많이 공급해 주면 네. 우리 뇌는 기뻐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라는 일종의 호르몬이 나와요. 아,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그렇죠. 네. 나와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네. 도파민이 나와 가지고 회피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뇌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과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렐린하고 렙틴하고 둘이 있는데 네. 자꾸 그렐린만 촉진을 하고 렙틴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도 중독이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칼로리를 어떻게 조정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식사량을 과다하게 하지, 과식이란 건 과다하게 먹는 거잖아요. 그 양을 줄여서 천천히 하면은 이 도파민이 심각하게 많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렐린이 움직일 때 되면 그렐린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렙틴이 움직일 때가 되면 렙틴이 움직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셔라고 하는 것도 천천히 먹으면 얘가 포만감을 느껴져요. 근데 허둥지둥 먹으면 느낄 새가 아, 없으니까 속에 그렇군요. 배는 부른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뇌를 뭐라 그럴까 착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먹었다고 인정할 만큼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은요. 과식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식을 뭐 가끔 하는 건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이제 과식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과식하고 연관된 건 대사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피 속에 지방질이 많은 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그러니까 고지혈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당뇨병이 생기는 거, 이런 게다 이제 그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당분이 피 속에 갑자기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인슐린이 모자라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당분은 많이 왔는데 준비된 인슐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소위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바보 인슐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있는데도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식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그 대사성 질환에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 혈액이 맑아지지 않기 때문에 염증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지금 이걸 피하려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칼로리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제목입니다. 과식이 뇌 기능을 손상시킨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과식이 뇌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연구들이 이제 완벽하진 아,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건지는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속적으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좀뇌 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원인을 몰라요.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의 60%가 지방질이란 말이에요. 콜레스테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만 알고 있지만 우리 뇌 세포의 60%가 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지방은 공급해 줘야 된다는 요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보카도라든지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식하는 거는 뭐 어디에도 좋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뇌 자체만 놓고 보면 뇌 구성 성분을 봤을 때는 좋은 양질의 기름 성분을 좀 드셔줘야 된다. 아주 막 피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적절히 기름 성분도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 제목입니다. 과식은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위의 크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우리 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 정도로 작다고 자기 들었어요. 주먹, 이렇게 한 주먹만한 거예요, 네. 사실.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네. 얼마냐면, 물론 사람마다 틀리죠. 우리 감독님처럼 거인이면 네. 한 이거 2배 정도 되죠. 주먹이 저보다 2배 그래요. 크니까. 네. 근데 우리 같으면 요런 사이즈는 한 75ml. 그 정도밖에 안 네, 돼요. 우리 저 콜라 사이다 한 병이 얼마예요? 350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75면 거기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가 비었을 때. 네. 근데 얘가 재밌는 게 12배 반이 늘어나요. 신축성이 그렇게 그래서 좋아요? 얘가 950ml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계속 먹잖아요. 네. 더 커져요. 아,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먹으면 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걸 네네. 하는데 지속적으로 과식을 하면 네. 위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우리가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위가 커져서 그런 네네네.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과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위가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위를 건강하게 만들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열량을 잘 계산해서 적절하게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도락이라고 먹는 것도 사는 재미인데 네. 그걸 아주 무시하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가끔은 네. 과식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대놓고 맛있는 것만 찾고 이러면 결국은 위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우리가 노화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네. 그 출발이 소화기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골다공증 뼈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걸릴까?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위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네, 소화 흡수가 되지 그렇죠. 않아서.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뭐 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네. 모든 인체의 건강에 이 소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양을 적절하게, 많지 않은 양을 네.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여섯 번째 제목입니다. 과식은 가스와 복부 팽만을 심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과식도 원인이고 빨리 먹는 것도 가스하고 복부팽만의 원인이에요. 과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위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래서 긴장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에 가스도 많이 만들고 그뭐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배가 복부 그렇죠. 팽만을 느끼고, 느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천천히 먹고 적당량을 먹으면 뭐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또는 뭐 속이 쓰리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대개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고르게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많이 먹고 어떤 때는 쫄쫄 굶고 또막 자기 전에 밥 먹잖아요. 네. 밥 우리가 깨 있을 때 움직이는 거하고 자고 있을 때 움직이는 기관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으면 위는 안 움직일라 그래요. 네. 예? 네.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거 자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위산이 역류되고 뭐, 누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위가 안 좋아요. 이러신 분들은 생활 자세를 바꾸셔야 돼. 예? 우리 몸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위를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위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네,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늘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전자 안에. 그렇지.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 때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주게 되면 만성적으로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된다든지, 또는 위가 계속 늘어나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몇십 년 살면서 계속 위가 늘어나고, 그런 위산 과다가 계속 심해지고 하면
우리 위벽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센 세포거든요. 네. 그 강산에 안 녹으니까. 아. 그런데 그 우리 위벽도 지나친 위산이 계속 나오면 위벽이 손상을 얻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식사를 잘 시간을 잘 지켜서 주면 네.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때가 되면 먹을 게 와. 네. 어? 그러면 렙틴이 작용을 해요. 네. 아, 야, 그만 먹자. 오니까. 네. 그런데 그걸 안 주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언제 봐야 될지 몰라. 먹을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 빨리 먹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저장해 두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제목입니다. 과식은 졸음을 부른다라고 써 있는데요. 정말 뭐 먹으면은 계속 졸려요. 그건 이제 위에 부하가 가니까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분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네. 네. 당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저혈당 증세가 생겨요. 순간적으로 그 당이 확 밀려오면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저혈당이 되면 사람은 어떤 증상이 오냐면 네. 기운이 없다든지 졸린다든지 맞아요. 네. 두통이 생긴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혈당이 되면 네. 고혈당보다 훨씬 위험한 게 저혈당이에요. 예. 그거는 쇼크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절제죠. 예? 절제. 우리가 모르지 그렇죠. 않아요. 이게.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안 것은 우리 위는 요만하게 75ml밖에 안 들어가는 놈인데 네. 거기다가 우리가 막 1리터씩 계속 집어넣으니까 네. 얘가 못 살겠다고 탈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건강도 따라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양을 줄이고 덜 가공된 식품을 먹고 홀푸드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과식을 좀 예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과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오늘 도움 말씀에 효은이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